자, 양꾼 주술사 마법사인데 이제 마법사가 나쁘지 않아. 지금 순위 1위가 흑마법사, 그 다음에 마법사. 아, 양꾼이었나? 흑마, 법사, 양꾼, 성기사. 이게 4강이야, 4강. 4강. 근데 나는 카드 교환 이쁘게 가고 하는 거는 법사만 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법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사가 마법도 좀 까다롭고, 아니 비밀도 까다롭고, 마법에 고효율 마법이 좀 많아가지고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능도 좋고. 자, 요거밖에 없죠. 비밀 발견. 요게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물딩딩을 뽑으면은 2, 3, 6이 되죠. 그리고 초반에 헛짓거리도 많이 하고. 화려한 마무리. 1, 이거 하고 사탕 정령? 네알 엠케님 후원 감사합니다. 거울상. 아 이게 그 정령 나오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딩딩이 반갑진 그렇게 막 반갑지가 않더라고 이제. 하지만 화려한 마무리도 있고 딩딩. 어? 반동탁 연합군? 반동탁 연합군 또 가요? 반동탁 연합군? 케름. 자, 요거는 야스. 아, 불기둥 하나 가져가고. 진주 엄니. 얘도 나쁘진 않은데 엄니가 확실히 좋아. 근데 얘도 좋긴 좋아. 얘도 나쁘지 않아. 얘가 뭐가 좋냐면 3코스트에 3, 4로 나갈 확률이 높고 포텐셜이 좀 더 있고. 5코 뽑을게요 일단. 타락 카드가 사기니까. 얘가 은근히 짜증나고 얘도 은근히 좋아. 안녕이 은근히 좋아. 악어냐 로봇이냐인데 로봇 갈게요. 얘는 별로고 얘 별로야. 얘가 은근히 좋아. 얘가 내가 맞춰가지고 터트릴 수가 있어가지고 깔아놓으면은. 광폭은 마법사한테는 좋더라고. 이게 마법사한테는 나쁘지 않아. 내가 이거 얘한테 당해본 적이 있었거든. 필드 뺏겼을 때 계속 소환해. 6코에 3233. 그리고 요거는 상대편에게 2일 괴물. 이건 좀 타이밍이 좀 안 나오더라고. 늑대근간 누대기 가겠습니다. 요거 불태우기 좋아. 마법이 너무 없고 하수인만 있으면 또 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굴이 사기이기 때문에 요거 사기죠. 요거 사기고 요거 사기인데 요거 갈게요. 독사. 나쁘지 않은 거랑 은근히 좋은 거 말고 그냥 좋은, 그냥 좋은 거 없나요? 있죠. 그냥 좋은 거. 이거 그냥 좋은 거. 이게 그냥 좋은 거. 얘가 은근히 좋아. 또 은근히 좋아졌네. 이게 초반에 농부 자르고 멋 자르고 할 때 그 뭐지? 그 뭐지? 그 모험가 모으는 거, 소환석 자르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이었는데 은근히 좋아졌어. 이게 은근히 좋아요. 근데 이게 독사가 좋기 때문에. 엊그제 저희 매장 찾아주셨는데 햄버거 중에 만든. 아, 그래요. 또 찾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찌찌상인 까다롭죠. 장비 쓰실까? 요게 좋더라고요, 은근히. 이게 교환할 때 너무 이쁘더라. 나 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뽑기. 사육사. 요거 사기죠?
게메솥 정령인데 이거 하나 갈까? 1코에 2일 하나 좋거든? 1코 하나 있으면 좋긴 좋아. 가마솥에는 감동이 있다. 가마솥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도발 자연주문. 손에 자연주문 있어야 돼. 손에 그럼 마법사가 맞죠. 이게 사기죠. 제풀퐁퐁. 이게 하수인만 제한된 게 2코에 5의 전사 마법 있잖아. 하수인 한정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거는 뭐 마무리도 되긴 하지만 완강한 용의자 하나 가겠습니다. 검열관. 얘가 은근히 별로야. 여기 뒤에 여기다가 집어넣기가 싫어. 냉기 주문. 뽑기만 하면 얘 사기거든? 근데 봐봐, 2코에다가 드로우 하나가 있어. 이것만으로도 좋아. 없어 빈결 마법이. 다 화염이지. 근데 요것도 나쁘지 않던데? 얘가 엄빠강이 좋아. 은근히. 은근히 좋아. 얘는 필드를 뺏길 수 있어가지고 3코에 2, 3 나가면 3, 4한테 잘리거든. 근데 주문을 뽑으면은 일단 요런거 불기둥이나 요런거 제압할 수 있는걸 가져오니까 요거 좋고 요거 좋은데 2코가 지금 좀 부족하거든요. 2개밖에 없거든. 이코난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아. 얘도 사기거든. 방화강. 별 불꽃. 괴철로마기. 종수가 괴철로마기 4개 뽑았거든? 이게 도발이 걸려있고 방어도가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별불꽃 하나 가져가면 이쁜데. 근데 적코가 있으면 얘를 뽑으니까. 오 이거 개사기야. 일꾼 좋죠? 막상 할 거 없었는데. 이거 법사 한정으로 좋아요. 57 2코냐 8코냐인데 4개밖에 없거든? 그니까 요거 안 골랐으면 요거 골랐지. 요거를 별불꽃으로 했으면 요걸 골랐지. 하나 둘 셋. 난 바다사냥꾼이 맞는 것 같은데. 요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보면은 또로우가 많이 없고 폐보충이 없거든? 이거 하나 있고 얘 하나 있고
이 코에서 뭐 발견하면서 넘어간 애가 없어. 그리고 얘 또로 요 정도? 한 판만 들려볼까요? 리틀 CHJH12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그래프는 괜찮아. 은근히 괜찮아. 카드 고르는 게 제일 재밌는데 빨리 지고 다시 덱 만들면 안 되나요? 띠용. 투기장 아무도 안 하나요? 아무도 안 하나 봐. 저 쉬었다 올게요 그냥. 이따 이어서 할게요. 자 마법사고요. 커브는 이쁘게 됐어요. 이쁘게 이쁘게 됐지만 폐 보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툭툭툭 나갈 수 있는 것들. 속공은 그렇게 별로 없죠. 광역기 불기둥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히트다 히트. 무거운 거에서 속공이 3개가 있고요. 가벼운 거에서는 속공이 하나 있네. 하나 정도 있습니다. 김치찌개님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트 하수인은 한 5개 정도는 있어야지 괜찮더라고요. 폐보충이 좀 안되고 또로가 미약해서 방어광으로 또로를 안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코스트가 3개가 캐른이 있어가지고 뒷심은 좋아요. 캐른이 5호로 버프돼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갈게요. 해골 망령. 차디찬 어둠과 마주해라. 자, 1코 하나요? 쉬나요? 하나요? 쉬나요? 법사 상대로 일꾼 보낸다? 나쁘지 않죠. 쉬면 좋고 하면은 법사라서 대응이 되고. 어깔 일꾼. 자. 주공. 법사한테 주공은 좋죠. 원래 이제 꽝인데 얘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짬뽕 좋아하는 교수님, 투기장 실습에서 실망해서 친교수님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폐보충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 턴은 3코인데 얘가 나가도 되고. 아. 이게 비밀을 보려면
자기한테 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쏘고 쏘고 독실한 뭔가 할까요? 바나나 바르려면은 그게 필요하니까 안 돼요. 굳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얘가 어차피 이걸 칠 텐데. 그렇게 하죠. 작업 완료. 이걸 지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얘를 포기하고 정리하는 걸 포기하고 강력한 걸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스펠추. 요거 해서 잡는 게 더 이뻐 보이죠? 고화질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월 좋습니다. 몸값이 꽤 높은 녀석이고. 속공. 저걸 잡네. 다음에 6호 나가고 이거 속공 시키면 될 것 같고. 요거 요거 받고 쏘고 3코 하나 나갈 수 있는데 2코에다가 바나나 하나 발. 아, 요거 하나 내죠. 경건아, 왜 너만 재미있는 거 해? 거여동 와서 나 좀 교육해 줘. 경건아. 여기 있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도영 도발도 있고. 다음에 이거 툭 나가고. 지금 그리고 내가 바나나가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모시가. 있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파요. 쫙 퍼뜨리기. 불꽃. 또 불꽃. 마무리. 요거 내면 타요. 타죠. 지금 이거 내는 게 너무 좋아서 탈 수밖에 없어. 괴철로막이나 불기둥 타면 좀 짜증날 것 같긴 한데 요거나 집게나. 어쩌죠? 어떻게 한다? 아! 뽕이 트럭 입장해주세요! 9mm 할로우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카드가 너무 아. 많다. 이거 나가면 또 하나 타는데? 지금 이거 나가고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은 요거 하나 올리고 얘가 어차피 맞으면은 얘 받고 여기다 쏘면은 얘가 얘도 죽거든. 얘를 올리면 그니까 요거 하나 올리고
인간이 날 얽매다니. 한번 잡고 한번 쏘고. 도끼가 두 개면 두 배로 강하지. 다음은 이제 두 개가 되니까 괜찮아. 침착맨 집중하지 마잉 패배잉. 감사합니다. 아, 미션 왔습니다. 갓승 탈출. 귀여운 모금함. 글쎄요. 바나나는 상황 봐서 털어도 돼요. 요거랑 같이 털어도 되니까 다음 턴에. 불기둥 있었으면 썼겠죠? 이거 그 아껴가지고 좋았죠. 불기둥 잡아서 요거 남았는데 화작 쳐야 되고. 강전사 도발 하나 막아주고 천보 하나 내고. 역배충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글쎄요. 자 이제 만렙토끼도 이걸로 받고 어쩌죠? 어떻게 한다? 때린 곳을 또 때려. 질풍 속공 이거 해서 피해 주면은 어차피 그냥 좋아가지고 해주고 불기둥 하면 어차피 사니까 불기둥 뺀다고 보고 또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거 느낌 좋아. 나도 그래. 딩딩 나가고 요거 다음에 요거 쓰죠. 그러려면은 일단 계속 시절하라고. 아 이거부터 칠 걸. 밝히고 듣는다. 근데 얘가 여기를 치면 죽어버리잖아. 마차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 뭐지? 한 장 있었는데 이게 불기둥 같진 않거든?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잡고 비켜보세요! 누가 다쳤다잖아요! 요걸 한번 때려볼게요. 마차 같죠? 구마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미음 리을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 내서 침묵시킬게요. 도발 나와도 굉장히 쉽죠? 제가 초반에 그걸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잡은지 모르겠어. 만남의 돌을. 근데 방금은 패가 너무 좋았어요. 1코 1코 이렇게 잡혀가지고.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다음 판은 쉽지 않아. 아, 얘가 사기인데. 역배충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잔인한 어둠과 마주해라. 좋아요. 하요. 얘가 4코스트 때 3뎀 주면서 1-1 까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좀 짜증나죠. 334 근데 이거 광폭이 안 되잖아. 생존을 못 하는데. 아, 이렇게 쏘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고 얘가 그 4코스트 쏘거든? 그럼 1, 1, 1, 3이 나오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뚫어 얘를. 그니까 지금 잡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
1등상. 근데 얘는 잡는 게 너무 많아. 5 데미지 주는 것도 있고. 33 안에 47이 들어 있었어. 부상 안 당한 검귀. 이제 손패 말랐으니까 역능 섞어가면서 천천히 내면은 그래도 좀 소진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아. 좋은 게 많네 카드가. 그러니까 흑마가 광역기도 좋고 제압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1티어거든. 도로도 영능으로 되고. 이걸 냈다는 것 자체가 광역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치고 지불인데 동굴의 턱목에 오싹해지는 건 도발 있어서 지나가고는 싶은데 만약에 광역기가 있어? 때리고 돌리는데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악마에다가 면역 걸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 이런데 지불을 안 했어? 지불 없다고 봐야겠죠? 없어 없어 없어. 다들 선생님에게 주목. 대단한데 이번엔 네가 이겼어. 다음에 요거랑 같이 비비면 됐죠. 사코가 나왔는데. 코가 나왔으면 지불이 있다는 건데 이게 면상 지나가면 지불을 못 쓰니까 그런가 보다. 그지? 찾긴 찾았는데 지나가면은. 근데 내 플레이 보고 해도 됐는데.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이거 1코, 2코, 3코, 4코, 5코 다 되거든. 가져갈게요.
하지만 다음 판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근데 얘가 잡히면 조금 짜증나죠. 이게 각 코스트에 하나씩 툭툭 내는 플레이가 좋은 건데. 법사는 이런 게 좋죠. 동전 쓰고 4코 나가고 다음에 2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체력이 6이니까 제일 좋잖아요. 얘가 나가고 악마 사냥꾼은 붙이고 붙이는 게 덜해가지고 추방자 썼네. 질풍하고 생각 할게요. 토끼가 너 조각 두배로 강하지. 아, 추방되지 말지 크크. 요거 되고 다음에 요거 돼서 붙이고 붙이고 해서 칠을 만들어서 잡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 내고 붙이고 붙이고 5코 이번 턴 쉬고 그리고 6코는 쉬고 7코 나가서 도발만 안 나오면 되거든. 도발 나오면 그냥 깨고 7코 나가고 타락시키고 나가고. 뭘 숨기고 있... 그게 가장 이뻐 보이죠? 노세. 이게 은근히 좋아. 딜 계산을 꼬게 해가지고 이게 5코 사사라서 별론 것 같은데. 원판수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상대한테 주는 것도 나쁘잖아 이게. 뭐야 이거. 얘는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이제 무섭거든요. 타락은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게 도발이 많아서 내가 되면 만약에 이걸 돌아가 이걸 내고 화작 치고 이걸 쳐 그럼 이제 얘가 얘를 내고
어차피 이걸 뚫으려면은 이거 하나로는 안 되거든. 그리고 얘가 나가면은 여기다 박아야 되고 화작 치고 또 결국 막혀. 주문법 저거? 시간이 날... 나는 요거 나가고 다음에 개철로마기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되니까 6댐, 7댐. 해가 좀 무기라. 그 면상으로 가죠. 9댐. 이건 잡아야지. 그치. 이건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버인데? 침묵이 있나? 침묵 있으니까 달렸나 보다. 아하, 이렇게. 어, 안 되네. 타락 안 됐어, 타락 안 됐어. 아! 아, 이렇게. 아, 이게 있네, 이게 있네. 요걸로 뽑아볼까? 그러니까 요걸로 주문을 찾고, 아니다, 요거 뽑자. 버티기만 하면 이거거든? 내가 되면 뽑아놓고 시간이 날 얽매다니. 실수였. 피니쉬가 있나? 나도 근데 킬각이야. 나도 여기서 못 죽이면 얘는 이거 정리해야 돼. 없죠? 보니까 없죠? 그럼 정리해야죠. 저쪽도. 그럼 이제 내 페이지죠. 명치 치고 싶은데 안 되죠? 아직 모른다고요? 난 알겠는데. 아, 좋다. 못 지나가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용? 아, 용 없어요. 알렉스트라자 있는데 알렉스트라자 없어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대감장님 이거 어떻게 이기셨어요? 존경합니다. 잘 침착하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이걸 왜 이길? 침착하게. 상대는 카드가. 야, 이거 꼬박꼬박 들어오네요. 얘가 다음 턴에 살아있으리란 보장이 없거든? 굴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 그니까 내가 여기 만약에 돼 그럼 얘가 동전 쓰고 잡든가 뭐 하수인을 깔 거 아니야. 내 2코 플레이가 할 게 없어. 그럼 화작하고 해서 얘를 같이 잡아주고 3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가 살아있는 게 왜냐면 하수인 죽으면 얘가 쓸 게 없거든? 2코 플레이는 요걸로 같이 잡는 게 이러면 좋고 자디찬 어둠과 마주해 반갑소 시리의 선구자이다. 화작 화작 치고 넘어가겠죠. 왜냐면 2-3짜리를 해도 결국은 잡히기 때문에 이 플레이가 맞고 손천은 이제 여기 나가고 4코가 붙으면 되는데 안 붙으면 좀 치명적이고 여기서 얘가 마법으로 이걸 정리해버리면은 피곤해지고 지금 한 여기 여기 이하까지 나가야 돼. 여기 그래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여기 안 나온다? 그니까 2코가 나오면 같이 화작을 치면서 할 수 있는데 막 5코 나온다? 이러면 좀 피곤해져. 오카 이거 잡으면서 오카 5코 무난하게 넘어가고 근데 확률이 높긴 했어. 뭐가 나와도 되는 거여서 얘가 이걸로 막말로 이렇게 잡아도 화작을 치면 또 센 게 못 나오는 거라 근데 얘가 지금 동전 안 썼거든요? 아끼는 이유가 있을 거란 거지? 5호 플레이를 하려고 나보다 만남의 돌 이게 있으니까 요거 내고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5코라서 동전 써서 뭐야 화작을 치면 또 템포가 늦어지고 요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픈 게 싹 가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이제 불기둥 타이밍이 오거든요. 요거 나가고 사람 잘못 봤어 친구
때가 되면 지금 날 옵니다. 뽀겨볼게요. 이거 만약에 정리를 해도 이거 교환했으니까 그리고 면상으로 올 거가 되니까 얘도 불기둥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아까 동전을 썼기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얘도 지금 불기둥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쁘게 쓸까 지금 고민 중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때리고 이거 깔 수도 있어. 아까 이거 5코 낼 때 동전 쓰고 냈잖아. 그럼 난 7코 무난하게 넘어가고 얘 나가면 이제 불기둥 타이밍 안 나오죠. 이래봬도 팔팔하다고.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그리고 얘는 지금 두 번째 불꽃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치가 9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거고. 제가 안내해 드리죠. 아. 걸어 다니는 무기야. 지금 얘는 킬각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마차. 아, 속고. 나가고 제가 어백 끌 테니 잘해 봐요. 제가 어백 끌 테니 잘해 봐요. 생긴 건 이거거든. 근데 만약에 마차라면 이거 내고 화작을 여기다 쳐. 이건 맞아, 그치? 근데 얘가 때리고 때리고 그럼 사코 요거 낼게. 얼보도 있네. 소곤 얘기하세요. 알갈알갈님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직 몰라. 아직 모릅니다. 카드가. 사냥감 아! 도착 완료. 불꽃이 하수인만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얘 그거네? 또로우네? 그죠?
그럼 하나씩 쳐줘야 되는데? 이거 내면은 침묵이잖아. 내가 되면. 아, 물정원 확인했어. 화살만 잘 막아준다면. 아, 전투를 확인했어? 그럼 남은 게 뭐지? 화염 소음을 화염 소음이라고 얼보. 어깔. 이거 치면 얼보인 거 아니야? 봐봐, 이거 살려줬잖아, 그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화작 치는 게 낫지 않나? 동굴의 통곡에 오싹해지는 건 이렇게만 듣고. 이보다 더 재다스러울 수는 없어. 화수물이면 이거 안 냅뒀죠. 엄청 빠르, 강력하게 치라. 마법인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뭐지? 이거? 요그사론일 수도 있죠. 엎드려. 그거 기둥. 아, 뭐지? 그 뭐지? 안가품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아, 회복하는 게 많은데. 이거 쓰면은 요구사론? 이거지, 이게 법사지? 이거는 면상을 칠 수가 없어요. 때려야 될 것 같아. 여섯 장.
교수님, 교수님 저기는 요구 상자 써서 사기 치는데 왜 우린 없나요? 저요? 안 뽑았어요. 관찰하고 생각한다. 근데 법사가 또 요거 때문에 센 거예요. 요구사론. 요구사론이 있으니까 티어가 높은 거지. 요구사론이 아군한테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뭐 적군 대상으로 있는 마법이나 도로우 카드가 많아가지고. 이러면 그것도 안 되네. 모종 마법. 열받는데 우리도 요구 상자 뽑을 때까지 덱 다시 짭시다. 모종 마법. 이거 계속 올라가요? 아, 못 이기네. 두 개 맞으니까 터져버리네. 근데 저도 아까 부상 안 당한 검기 나왔기 때문에 가슴털 수북한 여고생님 13개월 구독. 죽음만을 불러올 일꾼에서 뭐 봤으면 나왔을까? 무작인데? 마법사 딜카드? 근데 이걸 화작을 치재니 이게 거의 다 왔는데 카운터가 이걸 안 깔고 나중에 할걸 그랬나? 이 코스트 3딜 얼음 화살이 없어진 것 같죠? 나 안 본 지 꽤 됐거든. 지금 이거 두 개 있어서 화작 안 치면 이뻐요. 옷깔 이거 쓰자.
까까까 속공? 속공은 근데 속공 많아. 3코 속공도 많고 사람 잘못 봤어, 멀록 속공도 있고. 요거 내면? 침묵. 화살만 잘 막아준다면 알아서 교환해주죠. 아! 별불꽃 대비? 여기다 넣었어야 돼. 앞살 버리고 정리? 정리하고 2일 남기고 이렇게 하라고? 별론 것 같은데? 난 이게 난 것 같은데? 아, 2일 없애고 3,4 3,4 냅두고 요거? 3,3? 3,4 냅두고 3,3이잖아 지금 이거 냅두는 게 내는 게 낫지. 그리고 요거 나는 완강한 용이자 지금 얘가 터트릴 수도 없잖아. 그럼 얘 2일도 안 나오고 얘도 못하고. 흥미롭군. 감사합니다. 은신 해제는 괜찮아. 호로록인가? 콜다라. 야, 좋다. 내 거야. 엄청 낼게요. 불기둥 때리고 그럼 나 요거 무엇을 아. 해야 하나? 되게 이쁘게 교환했었는데 잡히면서 필드 비벼지고 이거 정리되면은 나 조짐. 제가 안내해드리죠. 이게 얘가 이걸 치고 불기둥을 하면 어차피 난 이걸로 잡을 수가 있고 얘는 불기둥 쓰면서 쉬니까 이건 명치 치고요. 명치를 계속 안 치면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내가 필드를 먼저 깔 수 있을 때 명치 좀 많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불 것 같아? 돼지가 도망갔어요. 돼지가 도망갔어요. 얘를 잡을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잡을게. 시간이 날 얽매다. 아이고, 이거 가운데다 껴놔야 되는데 잘못했네. 토끼 나오면은 조지는데. 예지한테 종수라고 하는 채택을 말해주시죠. 이제 뭐 있다. 불기둥 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꿈 카드 두 개. 불기둥 하려고 했었던 거 같죠? 때리고 불기둥. 그렇죠? 불기둥이죠 이거. 어? 아니네. 왜 이렇게 하지? 얘 왜 안 지키지? 얘를 그냥 버리지. 이게 아 이거 불기둥 하려고 하다가 기분 나빠진 것 같은데? 힐이 있나? 네페르 그거? 어? 다 하수인이야? 이거 안 와? 자, 요렇게 때리는 게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건 하수인이고 여기 칠게요. 아, 지나가네요. 하나 하수인이잖아. 아 아까 썼지? 아까 썼어. 아니야. 이 원래 명치들이 들어간데 바뀌었어요. 아 하면 돼. 아
화작 있었으면, 아니, 화연고 있었으면 썼죠. 신상매님님 친구 가면이 매니저 아니라고 좀 서운해하던데 매니저 좀 주시죠. 어, 자, 안 줬었나요? 강현군? 이거는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죠? 연상 빨리 고쳐야 되니까. 없스. 나가! 나가! 라랄레스 나 뽑아가지고 꿈으로 잡아 이겼잖아. 나가. 하필 그때 깨사라가 나오면서 나가! 자, 4승 성공. 6승 이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6승 이상. 아, 내가 왜 꼬라야 되는 건데? 2분. 6승 이상. 역배충님 후원 감사합니다. 6승. 그러니까 저게 계속 저걸로 터뜨리죠. 내가 지금 저 3-3짜리 완강한 용의자로 지금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얘 정체가 부상 안 당한 검귀. 정체가 라랄레스. 공군리와 발성으로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하는 거 보니 도발이고 이거 성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할게요. 아, 종수가 더 잘합니다. 종수는 13승. 다섯 번에서 13승. 나는 다섯 번에서 12승. 이게 명치를 구겨 넣어주는 게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성기사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이건 요건 해도 되고 요건 해도 되는데 이코에 무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냈는데 무기가 나와서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 얘가 나가면은, 아 얘가 나가면은 이거 속공도 있고 그리고 얘를 지금 아끼잖아. 그럼 얘를 나중에 쓸 수가 있어. 지금 얘가 지금 속공 하이에나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뭐 잡을 게 많은데 얘가 나가고 다 쓰고 나서 얘가 나가주면 얘를 지킬 수가 있어서 요게 나갈게요. 그리고 이코스트에 뭐 진마차 같은 거 막 급하게 나와. 그러면 얘로 이렇게 화작으로 잡아주던가 해서 공격력 2가 1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일하자 일. 다음에 요거랑 지켜주면서 나갈 수 있고 가방 가방 무기가 있죠. 무기가 있는데 딩딩 아주 좋죠. 그리고 빈결인데 죽이기.
10회가 붙는데? 지금 필드가 되게 좋아요. 얘 되게 쉬었어. 여기에 숨어볼까? 그럼 요거 깔면 되거든요. 이거 아까 아낀 게 좋았죠. 검고 큰개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믿기 형한테 아 근데 얘가 은신을 해서 하작을 한번 보고 여기에 숨어볼까. 사람 잘못 봤어 친구. 교수님 딱꾹떡은 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왜 없을까요? 왕의 명예를 위해 여기 요거 잡고 넣고 코스트가 1 부족하네. 오 좋아. 나 왜 이렇게 잘 나와 저거? 도발 나오면 뚫고 마침 요거네. 3연속 다 잘 나온 거 같죠? 처음부터 제거할 거야. 이거 어차피 그거 없으면 여기다 박아야 되잖아. 얘 지금 이거일 때 나가죠. 후원 감사합니다. 얘도 잡기 까다롭고 얘도 잡기 까다롭고 도발 나오면 잡고 얘가 3코의 가방 연계 필드 싸움에서 완전 조져버렸어. 살 거 아니면 나가세요. 속공 뭐지? 잡는 게 있다는 건데. 도발 없으면 요거. 도발 있으면 요거. 사마대창. 나는 기다리지 않아. 이거 가야죠. 아 이렇게 정리. 미스네 알로포라. 일 날려놓고 도발 두 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도발 두 개 나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차피 잡히지. 내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힐 하면서 도발 나오면서 연병을 해야 돼. 자, 이렇게 명치를 달려놓으면은 플레이가 쉬워져요. 저거를 정리정리로 가면은 렉사르가 여유가 있어서 카드 교환을 이쁘게 가려고 그러고 지금 사냥꾼의 가방으로 해 하나로 세 개로 보충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템포를 흐리게 간다? 그럼 바로 명치로 가야 됩니다. 종수야, 배워. 배워서 남 줘? 배워. 죽이시면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얘는 주문을 갖고 오는 거라 좀 좋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주문이 다 좋은 거랑 요거랑 요거 사기거든요. 요거랑 불기둥하고 두 개밖에 없나? 이거는 공격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합니다. 자, 여기 잘 내야 되는데 동전 쓰고 9을 낼게요. 아, 동전 쓰고 요거 낼까? 장사꾼? 장사꾼을 내면 여기서 다음에 내면서 3코 플레이를 이쁘게 갈 수가 있어서 그냥 도발 내자고? 아, 3-3 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좀 세게 가고 싶은데. 아, 그냥 이거 될까? 지금 9월 나가야 되니까. 이게 동전이 후반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초반에 내주는 게 좋아. 이거 완강한 용의자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동전 쓰고 완강한 용의자 나가고. 어제 종수형 명란젓이랑 스파게티 쇼. 다음에 요거 붙여서 해도 되니까. 내가 되면 사람 잘못 봤어. 다음에 그 코스트가 좀 꼬이는데 바나나 사냥꾼으로 그냥 해도 되고. 배움배움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이콘데 이거야? 이거랑 요거 나가서 요거 교환하면서 얘 50으로 맞춰서 9라고 교환을 보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불 것 같아. 도발이 나왔으면 좋은데. 얘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게 있죠. 바나나. 아마 이렇게 교환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이렇게.
왜 이렇게 하지? 아, 또 하려고? 다음 턴 애가 나오면은 요걸로 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되면 요거를 하면은 다음에 원숭이하고 5코, 5코, 6코에서 이게 안 되거든? 코스트가? 잡을 수가 없거든? 근데 요걸로 불꽃 찾으면 되죠? 불기둥 대체 얘 좀 약간 이상하게 하지 않았어? 체력 1짜리 막 이런 거 2일짜리 이런 거 뭐 냅둬서 뭐 하려고. 요거는 독사. 그러니까 독충이야 얘. 독 독맨이야. 독특. 개사기. 이거 개사기야 이거 개사기. 데미지가 안 남아. 낭비가 안 돼. 이거 불기둥 있어서 내가 먼저 깔 수 있으면은 되게 좋거든. 근데 제가 먼저 깔네. 요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침묵? 침묵에.. 아 근데 얘를 못 쓰네. 그냥 무난하게 얘를 내고 갖다 박아주면은 다 더 깔고 안 갖다 박아주면 불기둥으로 가죠. 이지선다. 저거 화살. 이거 하나 낼 법한데? 독성? 이제 독성 되죠? 그치 이제 할게요. 풀 틀게요. 그래도 필드 뺏겨가지고 안 좋아. 아까 요걸 깔 수 있으면 좋았는데. 불모의 땅은 우리 것이다. 호랭이 깔고 다음 턴? 7, 8, 9, 11, 12. 요번 거 깔고 다음에 이거 깔면 괜찮지 않나? 내가 되면 이게 지금 요 깔아야 되거든? 이거 지금 하면은 아 이거 깔고 더 이상 못 깔아가지고. 이거 부수고
나가고 이게 맞는데? 그쵸? 이게 맞아. 그리고 7, 8 8 데미지 받고 깔고 필드 이제 내가 압수하고 두 개? 다 수인이야? 이건 여기 쳐야 될 텐데. 이러면 내가 많이 넘어왔죠. 벨로맨. 아니 이게 아니야. 이 나이사만 없으면. 요거는 살 얘는 살려야 되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아. 요거 하나 잡고 이거 좀 이상하게 써. 근데 좀 답답하죠? 숨이 턱 막히죠? 그러니 최고다. 때린 곳을 또 때려요. 침착맨 바보 멍청이 멍게 해산 말미잘. 면상 후원 감사합니다. 박아놓기. 정리되면 못 두를까봐. 박아놓기. 박아놓기. 짜증나게 하기.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게 하기. 번에나 한 번에 번에나 물결 두 배로 강하지. 안녕 누구. 도발 속공 하나 뭐지? 속공 아니었잖아. 끝난 거 아니? 안 됐네. 실각이라고? 끝났다고? 어떻게? 이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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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이거 아 맞네. 이거 잡고 아 좋습니다. 종수야 훈수로 다 하네라고 썼는데 혹시라도 내가 훈수 보고 깰까봐 조용히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야. 소리 죽이는 거 친구를 위해서라면 말을 해. 자 이상
8승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8승. 오 해피 게인 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쭈랄 풍덩관 오코 풍덩관 유튜브 바풀님 1000원을 하자. 이만을 불러올 것이다. 아니 종수가 더 잘해요 여러분들. 조졌네. 6777 정령들이 자들을 파괴할 걸세. 자 오른쪽으로만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만 하면 돼. 안 나와도 요거랑 요거랑 하면 돼. 다음에 4코 나와라 차라리. 3코 플레이 내 정해져 있으니까. 차라리 4코 나와. 4코. 아. 정리 오너라 내 귀여운 새들아. 뭐 발견하는 건가 보다. 화살만 잘 막아준다면요. 오코 플레이 요거랑 쏘고 6코, 7코 좋죠? 이제 좋아요. 이게 677이 나왔던 게 다시 좋아집니다. 방화광. 이게 좋은 거. 알아서 여기다 다 꼬라 박아서 좋음. 근데 이게 아. 자 이거 쇠술 당하면 0013? 아니 그건 아니야. 이게 방어력이 올라가는데 할 이유가 없지. 근데 쇠술 때문에 이걸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지?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 쇠술 생각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개지랄이야. 이거 때리고 요거 쏘면 아, 더 이득 보는 거 없나? 때리고 감동이 없는 플레이래.
지금 타이밍. 아, 근데 내 턴이면 바뀌잖아. 어, 좋은데? 이거 내놓기도 좋아, 사실은. 내놓기. 두 개 넣을게요. 딩딩. 내가 얘기 하나 해. 역사관. 거미. 만남의 돌. 지나가겠죠? 하는지 보니까 지나가겠죠? 뒤진 거죠. 모쌍. 음산한 환영. 자발개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주문요. 사태. 사태 한 번. 흡혈충. 고진. 아, 주호민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쌍. 아픈데 호랑 맞고 싸고 와도 아, 되겠습니까? 이게 초반 핸드가 말렸는데 4코 나오면서 괜찮아진 듯. 2코 나오고 4코 나오고. 차디찬 어둠과 마주해라. 이게 2코 있으면 2, 4, 4 이렇게 되는데 어칼 할 거 없었는데. 나오겠지? 나오겠지? 완꿍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코 없어도 하는 게 나아요. 그럼 화작이라도 치잖아. 할 거 없으니까 잡아야 돼. 치우승님은 저기 잠실사는 주원 주원님보다 훌륭하시네요. 천 캐시 감사합니다. 사람 잘못 봤어 친구. 때리고 찌꺼기 남으면 하는데 안 때려주겠죠? 나 아마 이건 아. 경기를 늦추지 않으려. 드버머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때려주면 안 되죠? 하게 되고. 육승기원.
이거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속공이면은 또 골치 아파지거든? 밀리는데? 아직 무신이 자리 곁에 있네. 7코 쳐놓을까? 쳐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이렇게 받고 시간이 날 얽매다니. 다음에 요거 원숭이 있어가지고 안 칠게요. 지금 11딜인데 아직은 버틸만해. 아직은 도발도 있으니까 교환을 이쁘게 가져가는 거를 우선으로. 입찰해도 될까? 뭐 이상하게 하려는데? 뭐야? 근데 여기서 질풍맨 나왔으면 좀 위험했네. 요거 하고 바르고 4코 그래서 요거까지 잡기. 도발 지금 낼 필요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잡히는데? 영능할 건데? 내가 불 것 같아. 때리고 이거 회복하면 좀 짜증나긴 하는데. 다음 턴에 8코 나가야 돼서 내 생각엔 이거 바르는 게 나을 것 같거든. 다음에 이거 나가야 돼. 근데 아마 지나가겠죠? 그리고 4, 4 이거 두 개 나가야 되니까. 막 교환을 안 하고 명치로 가게끔 하고 범퍼 조졌네. 도발 아니고 찌릿. 이게 근데 카드 소모 좀 많죠? 카드 소모 많아요? 과부하 4개? 과부하 4개? 마법 다 썼으니까 낼게요. 없으면은 이제 요거 도발 세우고 요거 하는 게 낫겠지? 근데 딩딩을 안 내면 주문 각하고 할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난 이걸 내고 화자까지 이걸 쳐줘서 이거를 도발을 다 못 뚫게 하고 지나가는데. 어, 얘는 잠들었죠? 이번 턴에? 아, 아군.
그럼 이제 요거에다가 물딩딩 나가고 화자까지 치거나 요거 잡으면 공격력 올라가서 잡을 수 있거든. 잡아주고 마법 못쓰게 이거 내자. 아니면 요거 방어도를 내는게 나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여기 해서 잡살. 어? 안 잔다. 왜냐면 다음에 도발이 뚫려가지고. 잡고 잡고 하면은 6 데미지에 요거 되잖아. 지금 6호 마법인데 6호가 뭐지? 아 들어? 이거 지금 내야 돼. 지금 내야지 다음에 이거 내면은 지나가고 잡고 잡고. 아니면 요거 요걸로 해서 다음에 불기둥. 영릉 써서 압살을 하면 하수인을 걔를 재우는 거를 봐야지. 승상 이렇게 쓰러져서 난이 되옵니다. 영능을 2, 3에다 쏘고 얘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얘 오우가 잠자는 거 오우가 잠자는 거 기다려야지. 8-3 안 내고 4코 두 개? 그랬던 거 같아. 맞아 그건 거 같아. 4코 두 개가 맞았던 거. 압박적인 하수인도 아니었는데 오버했어. 도움이 필요한가요? 이번 쉬고 이거 나가기에는 요게 난 것 같죠. 다음에 요거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손에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
근데 되게 길게 보네. 근데 마침 3코에 할 거 없었으면 이게 맞죠? 이거 보는 게. 그냥 하수인 툭 내면 되는 거잖아. 나 이게 난 거 같은데 치즈보다 나중에 내도 될 것 같아 치즈는. 어차피 이거 화작은 정해져 있는데 하수인 뭐 얼마 나가겠어? 이거는 교환하기가 좋잖아. 이게 5코짜리 하수인 막 이런 거 있는 거보다 이게 교환이 좋잖아. 근데 이걸 치면은. 들어와 한번 보는 게 낫겠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화작인데 놀잖아. 그냥 요거 하나 되자. 삼상맨 보면서 지냈더니 대형 자산운용사에 취업 성공했습니다. 요거네. 그래서 친구비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요거 하고 얘 아끼면은 또 이거 화작 쳐야 되고. 근데 문제는 요걸 하면은 이 화염퐁퐁에 너무 안 좋아. 근데 이거 갖다 박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이 날 얽매다니. 이거 요거 치면 은신인데 안 하고. 아 이거 낼걸. 죄송. 악마의 씨앗은 점점 강해진다. 죽어라. 불기동하고 때리기. 아 이거 큰데? 구루밭이랑 이거 큰데? 아니야 이게 더 까다로울 수 있어. 그치? 아 이거 빨개 좀. 이러면 기둥 쓰기 싫잖아. 이 불기둥 있는 것 같거든? 이걸 내봤자 어차피 불기둥이면 요거 하나 내고 요거 하나 들어와 보자. 동굴의 통곡에 오싹해진 건 가들 영원히
지금 내가 이거 다 교환해서 못 잡을까 봐 낸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까다롭죠? 어쩌죠? 어떻게 하냐? 이게 불기둥 맞아도 나쁘지 않은 게 얘가 드로우를 하나 했고 요거를 못 가고 하기 때문에 불기둥 없죠. 치즈를 깐 게 더 좋았네. 내 실수였는데. 삶은 더더욱 뭘 도와드릴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고인인데 불기둥 쓰고 털고 이거 나오면 아무튼 이거 달리면은 이거 못 하거든 제가. 돌이 되면 죽으니까 못 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호. 날 다룰 수 있는 자는 없다. 이 근육 좀. 속공으로 잡아도 되고 내가 되면 속공으로 잡고 화작 다음에 치죠. 까지 해주고 다음에 요거에다가 하자. 이런 실수네요. 그러면은 힐도 해야 되고 요것도 다 잡아야 되고. 아씨. 공포만 살 거 좋아. 암습. 오케이. 꺼져. 어둠과 마주해라. 꺼져. 아, 좋습니다. 8승 이상. 신창맨님 전 세계에서 한 명만 깼다는 모든 직업 12승 0패 업적 도전 중인가요? 아니요. 10승 이상 하겠습니다. 이 기회가 한 번밖에 없고 10승 이상은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솔직히
설명수님 찔렀기 때문에 옆에 떡상했잖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10승 이상의 배팅했다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10승 이상은 아니야. 켈투잔! 그 상대는 카드가!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건 좀 굉장하네요. 굉장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옥가이 만남의 돌 옥가이 거기다가 속공 능력 있는 돼지 2일짜리도 있으니까 2코만 하나 붙으면 너무 이쁘다. 아 2코 여기 있네. 2코 여기 있죠. 1 카드 한 장으로 2코 플랭까지 은신 너무 좋죠. 은신에다 이거 확정이죠. 동전 쓰고 나가면은 두 개까지 보고 자나? 어? 업무 전환가? 어? 아 앉아라. 못 잡아. 야 못 잡아. 화자까지 해야 돼? 아 이게 싫은데 이거 하고 얘를 잡아야 할 수도 있어. 화작 강요하게 이러면은 이거 해도 되죠. 정실은 그냥 다 꼬라박고 3코 내는 거죠. 근데 동전 안 썼네? 동전 안 썼나? 아 아까 썼어. 1, 2짜리 됐잖아. 1, 2. 여기서 3코에서 화작 치는 거랑 2코에서 화작 치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건 갖다 박는 게 맞죠 얘는? 내가 2코 화수인을 가져가는 걸 봤는데 안 박는 건 말이 안 되죠. 아까 이렇게 해서 잡으려고 했었나 봐. 화작 칠 거면은 아까 이렇게 막았어야죠. 벌써 이렇게 됐나? 돼지가 도망갔어요. 그냥 설레이게 하기. 아. 돼지가 도망갔어요. 아, 중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배납니다. 계속하죠. 계속하고 또 나중에 풀어달라고 하죠. 내가 좀 조진 것 같은데. 아라이가 도망갔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4코스트 묵지기가 하나 딱 나갔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됐나? 아,
어둠의 길 끝에 내 운명이 있다. 이걸 내고 이걸 내서 해도 되고 이걸로 해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영능이니까 요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아니면은 난 이걸 그냥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봐봐 4공만 맞추면 돼. 근데 다음에 호로록 나오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나 이게 맞는 것 같거든? 미러키의 전설 로빈 요트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호로록이 있어. 없네. 화작 치고 개소되네. 이거 화작을 안 쳐? 이거 화작 치는 게 맞지 않나? 까놓기. 벌써 이렇게 됐나? 어 까놓기. 이거. 쏘고 때리고 화작 치고 요거 개수 어때? 물러나라 괴물아. 도발 내려면은 요거 내고 치고 이거라고 아닌 것 같은데? 난 이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 두 개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얘가 하수인 도발을 해서 시간이 날 얽매다니. 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코를 다 쓰면 이 짜투리 코스트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다음에 불기둥 타이밍인데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살면 얘가 도발 걸어주고 하면은 좀 얘를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안 해. 저런 헬로메. 아니 이게 아니야. 마쌍
얘 제압되면 조금 골치 아프죠. 관찰하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까 동전을 아꼈으면 여기에다가 동전 플레이가 되죠. 아니 그 화작 플레이가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불꽃 플레이가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이제 저거 조싹이야 저거 진짜. 벌써 이렇게 됐나? 어, 하나밖에 안 하네. 개귤. 밝히고 듣는다. 쌍. 아! 여기 쳤어야 됐네. 나 왜 당연히 그건 줄 알았지? 쫙 퍼뜨리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불기둥? 불기둥 해봤자야. 불기둥 해봤자. 관찰하고 생각한다. 불태우기. 사코의 4 데미지. 아유 안해. 엄청 엄청 손해. 띠드 상인. 띠드 안 할 건데 나. 안 때려? 뭐 하나 잡죠. 띠드 주세요. 띠드. 아, 머리 아파. 쳐? 안 쳐? 쳐? 안 쳐? 이걸 왜 쳐? 이걸 왜 쳐? 외침? 근데 이거 왜 치는 거야? 치는 이유가 뭔데? 근데 이거 했는데 불기둥 나오면 나 깔 게 없는데? 그냥 이걸 이렇게 박는 건 어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박았어 그리고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렇게 받고 요건 어때? 요건 진짜 괜찮다.
어차피 그 정리는 해야 되니까. 왜냐면 도발 나오고 하면은 이거 진짜 골치 아파. 아 이게 맞아. 이게 맞다니까. 이거면 아픈 게 싹 가실 거야. 이게 맞아. 아 이게 맞아 이게. 아까운데? 근데 하수인을 지켜야 돼서 어쩔 수 없어. 마침내 다시 기회가 왔다. 근데 그거 했어야 돼. 안 그러면 도발 나오고 뭐 이상하게 되면은 불기둥을 못 써. 나비처럼 날아서 발처럼 쏜다. 다 제압되는데 하나 더 내지 마라. 하나만 더 안 내면 할만하다. 나도 하수인 깔면서 괴철로막이 나오면서 관찰하. 아니 제일 좋은 건 그거야. 집게. 집게 집게. 오케이. 7. 화작 되지. 근데 어차피 이거 발라서 죽을 거면 여기다 주고 화작 쏘고 때리고 여기다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여기다가 만약 바르고 하면은 화작 이렇게 되고 코스트가 좀 남는다. 봐봐. 스바 이거 봐. 말하면 나오는 거 봐. 포인트 작전 세력은 실존한다니까. 뭐 좀 마법. 가. 자 이거. 일일 잡아도 어차피 화작해가지고 코스트가 막 그렇게 빡빡할 것 같진 않거든? 그냥 이거 명치 치는 게 낫죠. 이거 정리하는 것보다 2뎀. 아.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알죠? 어쩔 수 없는 거.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뭐 화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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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괜찮아. 캐는 나오면 돼. 띠드. 오케이. 띠드. 자. 이거 그냥 죽어버리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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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다 내는 거 아니야. 둘 다 내면 투기장 못 하는 사람이야. 캐런 나와. 캐런. 오케이. 다 갖다 박죠? 다 갖다 박죠? 두렵죠? 두렵죠? 오케이. 아. 오케이. 요 정도 괜찮아. 오케이. 캐런 오케이. 오케이. 이건 다 내야 돼요. 아. 아, 왜 고민을 했냐면 요거 내고 하자. 예. 아, 요거 내고 하자. 아니 아니.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네. 근데 노세가 나왔어. 생각한다. 근데 노세가 나. 차라리 그지? 노세가 나. 뭐 괴철로마귀 이런 거보다 노세가 나. 아, 지나가? 어? 너 넘어 선 정리 8 8 어차피 이걸 쳐봤자 아는 걸로 잡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새끼 카드가 이거 눈깔 봐. 눈깔 착하게 안 떠? 야, 얘 별로 타락 안 해서 다행이다, 그지? 지금 서로 찾고 있는 거, 개철로마귀. 아! 오케이. 아, 이거 하나밖에 없지? 타락 안 되지? 아! 아, 개열받아, 씨. 아, 오케이. 정리할게, 정리할게. 오케이, 정리할게. 야, 다음은 나다, 그 대신? 어? 나 정리할 테니까 다음은 나야. 잠깐만. 이거 내가 정리하면 8, 11. 용의를 위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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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를 치고 8 다음에 9 잡아야죠. 개철로마귀 오케이. 아.
아, 근데 이거 바로 낸 거 보니까 찾았어.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어, 되게 급하게, 되게 반갑듯이. 어, 오케이. 아, 근데 주문 발견인데? 아, 근데 그지 같은 거 많거든? 법사? 막 무슨 막 얼린 거 즉사시키기 막 이런 거 있어. 얼린 거 즉사시키기 뭐. 뭐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 오케이. 얼음 회오리까지 해 줄게 내가. 얼음 회오리까지 받아. 더 이상 안 돼. 얼음 회오리까지 내 줄게. 연구 여기 있었네요. 그만해. 차라리 하순이나. 하순이나. 오케이. 아, 주문 어차피 버리지. 오까이. 오까이. 아, 이거죠, 이거. 오까이. 좋습니다. 하지만 난 네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먼저 괴철로마귀를 뽑았다면 내가 졌을 것이야. 그냥 행운의 여신이 나를 향해서 웃었을 뿐이지. 네가 못한 건 아니다. 됐다 됐다 좋됐다님 후원 감사합니다. 티란데. 제게 힘을 주소서. 호기심은 죽음만을 불러올 것이다. 진짜 종수 형 믿고 역대 간다 29% 승리 가자. 1, 2코 돌고 3, 4? 1, 2코 놀고 3, 4. 어제 누구는 가슴만 하던데. 감사합니다. 그 1코 돌고 2코 3코에 스탁탁. 너무 좋죠. 차디찬 어둠과 마주해라. 그대에게 축복을. 진짜 침착맨의 풍기장에는 감동이 있다. 이거 돌아가도 되거든요. 얘가 사제가 막 뭐 버프 주는 거 카드 있지 않아? 전국 철면수 힘 4판 구성 킹장면 한판 구성. 나 까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 철면수 힘 13승이고 전 12승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지향적인 물건. 그래도 추기장을 안 해? 네? 이렇게 되면 내가 되게 안 좋아. 스바 이게 뭐셈? 작전 세력한테 매 포인트 다 날아갔잖아 셈. 얘가 때리고 힐을 하면 다음에 내가. 아, 근데 어차피 코스트가 남아서. 이분은 사돌짬뽕 안 드셔서 오늘 회전이 빠르시네요. 멘사 테스트 한번 보세요. 불꽃 아니면 불기둥 그리고 화려한 그거거든요. 뭐. 7 보고 있나. 이것이 베도라지 하스스톤 언탑 캄다운 맨이다. 하, 이 코스트에 이거 내고 이거 했으면 좀 했을지도? 엘룬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 센 거 나왔게. 주문이 이런 거 나오면 별로야.
불꽃 나오면 좋거든요, 확실히. 뭐해? 이거 함정 카드인데? 이 주문이 있죠. 더 맛있어지는데 좋지. 병건아, 티원 가면 택기 형도 데리고 가야 해. 알았지? 형을 잊지 마, 병건아. 근데 이거 해서 주문이 나와. 나오면 잡으면 되고 안 나와. 그럼 화작? 근데 그 필드가 너무 안 좋은데? 난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서 지켜주면서 가는거지. 여기서 안 죽기만 하면 여기 포텐셜이 있어요. 침묵시키기. 당신도 모르는 취향적인 물건. 아, 넣어버렸네? 이걸 치고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화작을 치니까 이거 이러면 얘 또 말 아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는데. 만약 이걸 내. 이걸 찾아 놓자. 내가 되면 이거 하고 이거? 소일 홀링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 빠진 거죠? 광분이. 그냥 이거를 받고 이거 하나 잡고 해도 되잖아. 이게 낫지. 그럼 요거 해도 되고 6호 나가고. 네? 팀은 없다고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지. 안 죽었지, 그치? 어? 아 화작 과정 6호
다 정리? 4코 그리고 요거 요거 이거 좋으니까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스탯 좋으니까 이게 함정카드 은근히 함정카드 이게 이 코스트로 계속해서 폐교하는 좋은데 아 fuck you 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를 내고 화작을 쳐 그러면은 7 짜자리 깔기는 서로 갖다 받기 하면은 좀 안 좋고 짜자리가 낫나? 요게 낫지 않을까? 화작 치고 사냥감 포착 완료 어차피 죽지? 지금 이거 내면 안 됐다. 근데 이게 강요가 되니까 쟤는 무슨 전규덱을 복붙한 것 같아. 3개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발사. 조진데. 발사. 투기어린의 침공. 불기동을 만약에 안 썼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안 쓸 수는 없었어. 내면은 그냥 지나가니까 발사 야 씨 삐에로로 터지네 현지아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측 결과는 미만 종수야 미안